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제주특별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도민 2,600여 명의 청원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가 난개발로 도민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최소 10년간 개발 안식년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 근거 조항을 제주특별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